오늘 출발 시연학은 하창봉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주춤하는 코스피, 상승 피로감 느끼는 한국 증시,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일단 12월 들어서 특히 이제 만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굵직한 수급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몇개 보신 대로 이제 코스피는 한 2,750선 정도인데 코스닥은 계속 올라갔는데 아마 최근 장한 2주 정도 느끼신 분들은 비슷한 느낌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을 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힘 자체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걸 이제 볼수 있는 게 우리가 그 하락 종목수가 여전히 많다는 거죠. 지수가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를 마감을 해도 1,000개 종목이 있다면 한 300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700개 정도 하락하니까 체감적으로는 피로감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장이 무조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최근에 물론 이 실적이라는 것도 월간 단위로도 전망을 하다 보니까 좀 바뀌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일부 많은 100개, 한 100개 조금 넘는 기업들 자료를 봤더니 한달 전에 비해 가지고는 1.4% 정도를 감소를 좀 전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절적 특수성도 있어요. 보통 4분기 실적은 우리가 많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당금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말에 계절성도 좀 있고. 근데 조금 안 좋은 거는 그렇잖아도 요즘에 이제 우리 장의 중심이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쪽에서 많이 끌어줬는데 이쪽도 조금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여전히 이제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호텔이라든지 레저 쪽은 적자를 확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바뀐 게 보면 원화가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원화 강세로 인한 이 단기적인 실적 불안 요소, 이거는 사실 우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원화의 가파른 강세로 인한 채산성을 조금 염려하는 전체적으로 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뭔가가 걸리는 그런 장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주가 상승을 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실적 전망치들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실적 전망치를 우리는 FM 가이드라든지 이런 업체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보게 되는데 누구나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자료를 하나 보면 이건 이제 전체 기업이 아니고요. 보통 컨센서스 하게 되면 가이던스를 제출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지금 현재 170개 데이터 정도만 봤는데 순이익이 감소한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순이익이 두달 전에 한 23조 보다가 한달 전에 23조 6천,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기준으로 23조 3,400. 약간 순이익 전망치는 감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순이익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영업이익 OP 마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OP 마진도 사실 석달 전보다는 좋아요. 3개월 전은 31조. 한달 전에는 한 33조 4,700억이었는데 지금 다시 33조 5천억 초반이니까 사실 생각보다 증시 오른 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업종별로 좀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증시를 보고 있으면은 체감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및 가스 쪽이 가장 좀 전망이 안 좋습니다. 이건 13% 정도 감소를 전망하고 있고요. 게임주도 최근에 판호라든지 일부 모멘텀으로 가긴 갔습니다만은 사실 NC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팍팍 튀는 소리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 쪽도 한9% 이상 조금 약세. 미디어는 안 좋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미디어 쪽도 한7% 이상 약세. 그리고 이제 항상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물론 이제 지난주 이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가 상승이 전력이 둔합니다만은 호텔 및 레저 쪽이 한 5.4% 마이너스. 그 휴대폰 여전히 삼성 1위.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애플이 화웨이 제품 2위까지 갔다 그러는데 스마트폰 쪽도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1.9%. 근데 전체적으로 쭉쭉쭉 내려오는데 잘 보면 제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감소폭은 사실은 작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뭐냐 하면 지금 석유 가스부터 아마 자료 화면이 같이 한눈에 보여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IT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마이너스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뭐 석유 가스가 제일 나쁘고 뭐 IT 서비스도 마이너스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장이 조정을 보일 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도 계속 투자의 팁을 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타 섹터에 대비해서 감소폭이 가장 덜한 게 IT 서비스, 반도체 장비, 자동차 그리고 이제 12월에 많이 좀 부각이 됐던 건설, 기계 이쪽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4분기 업종별 전망치는 하향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이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장애 중심에는 IT와 자동차가 잡고 있고 여기에 건설 기계가 붙어 있다. 제가 사실 이 자료만 보여드리고 실적 나빠요 그러면 남기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네. 그 내용을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나마 IT와 자동차 건설 기계 쪽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건설 기계 뭐 자동차 IT 반도체 이쪽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나은 상황이고 뭐 이 네.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고 하나 그 조정의 폭은 적은 상황임에도 네. 불구하고 시장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그를 실적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시장이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현재 실적 대비 지수의 위치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뭐 11월 달 장이 폭등장이었고 11월 장의 랠리가 전 세계 1위였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달에 세계 1위를 모르셨던 분은 다시 한번 주제시켜 드립니다. 우리나라 장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는 일주일 기준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PER 주가 수익 배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주가 수익 배수는 12개월 포워드 PER을 많이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지금 코스피가 2750으로 환산하면 대략 13배 정도라고 합니다. 12.97배라고 하는데 비싸죠. 보통 우리가 10배 정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 평균으로 우리나라 PL 12개월 퍼를 보면 대략 10배 약간 못 미쳤습니다. 9.78배 정도는 데이터였는데 그러면 거꾸로 지금 지수가 2750포인트 위치에 있는데 60이죠. 이걸 10년 평균 데이터로 딱 보면 예, 주가 지수는 2070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2700이니까 그만큼 이제 높은 거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싸다의 논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거 우리 역사적으로 PR 밴드를 좀 봤더니 가장 높을 때가 13배 정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13.37배인데 그러면 그 PR 밴드를 높여서 잡게 되면은 2800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물론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평가 받았을 때가 7.400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500선인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코스피의 밸류가 13배 수준으로 과거 10년 대비해서 조금 높다. 이거 좀 인정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러면 한국이 왜 높으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는 나라가 1순위가 중국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매력도가 컸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밸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도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만 보고 증시에 약간 부정론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 3천 날린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도 급격하게 장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아직 단순한 논리가 됩니다. 지수가 조정을 보이거나 PR이 높으면 뭐 지수가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기업들 실적이 빵빵 터져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4분기보다는 최소한 내년 1분기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도 미국도 접종을 한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좀 최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그게 한국도 빠르면 3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뭐 또 공매도도 이제 종료가 될 거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한 3, 4개월 앞에 미리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미리 준비는 하지만은 또 내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전후쯤 되면 확실하게 좀 뚜렷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동력이긴 하지만 또 다른 동력이 있다면 역시 수급 아니겠습니까? 네, 11월 네.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물밀듯이 들어와서 시장을 확 올려놨는데 만기 지나면서 지금 좀 연삼일 매도들이 나오면서 좀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수급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11월 달에 뭐 한 7조를 샀었죠. 7조를 샀었는데 마지막 그레일 날 MSCI 리밸런스 때문에 2조 4천억이 매도가 되면서 뭐 11월 월간 기준으로는 월간 5조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MSCI 리벤트를 빼고 나면 사실 11월 달에 가파른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 보셨겠지만은 어제도 주식을 팔았죠. 그래서 약간의 외국인 순매수 강도는 둔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용문 데이터를 그냥 바로 볼까요? 용문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12월 7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2월 10일이었나요? 동시 만기나 1조 3천억의 매도 물론 얘도 불구하고 장은 견조했지만은 맥줄 수 있는 전체적인 힘은 외국인 매수 강도가 둔화됐다는 거고 우리 동학개미들이 이걸 다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11월 장과 12월 장을 연장시켜 봤을 때 장의 중심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뭐 지수는 그렇게 티나게 조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는 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늘어지고 조금 재미없는 그런 장의 연장으로 보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지금 연말장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네. 해야 할지 전략 부분 정리해 볼까요? 역시 나왔는데 말이 많죠. 당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미국 사람들의 세 명 중에 한 명은 안 맞는다 그러고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우리 한국 투자가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조건은 아닐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정부에서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우선으로 백신한다 이야기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보면 뭐 지난주에 화이자나 모더나나 개별 종목 움직였습니다만은 글로벌 기준을 봤을 때 이 백신 모드 시장 우리가 백신 모드 시장이라는 게 이제 11월 장이었는데 장이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그거는 조금 미온적일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미국이 이제 14일 현지인단 어제 아마 조금 전에 스라인 팀장이 잘 설명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거인단 투표 여러분 사실 형식적 절차인데 아까 좀 확인해봤더니 6개 경합주까지도 거의 바이든 우위로 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아직도 100기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대선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그리 보는 게 그냥 사실일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보수적인 거는 지금 원화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이런 올라오는데 일단은 올라오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겠느냐 그건 아닌데 일단 외국 원화 강세가 주춤한 것도 물론 또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원화가 또 잠깐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위안화도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약간의 외국인 수급은 보수적이지 않나 볼 수 같고 이렇게만 보시죠. 연말장 우리 많이 봐봤는데 제가 예전에도 좀 보면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대부분 조금 재미없습니다. 장이. 재미없고 보통 액티브한 장이 이제 마지막 주 전후부터 보통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볼 것 같고 장을 좀 보고 있으면은 저도 뭐 매일 봅니다만은 어떤 섹터나 어떤 큰 돈이 우르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단발성으로 어제 로봇이 잠깐 들어왔어요. 뭐 탄소제도 이야기하니까 뭐 수소차 잠깐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또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 장이 나쁘진 않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하는 이야기로 좀 늘어지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다소 관망적 대응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